안녕하세요. 어깨 탈골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80대 엄마가 습관성 탈골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걱정이 많은데 어떤 치료나 수술을 할 수 있나요? 어깨 탈골은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나이에 의해 예후가 많이 달라집니다. 즉, 어릴 때 발생한 경우일수록 재발성 탈골로 진행을 많이 하게 되고 나이 들어서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성은 덜하지만 골절이 되거나 힘줄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우리 몸에 있는 조직의 탄성도가 나이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MRI도 조기에 찍어보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고요. 어쨌든 탈골이 일어났다면 이는 분명히 주변 조직이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탈골이 심하여 주변 조직의 손상이 심할 경우는 관절 내시경 수술로 파열된 부분을 봉합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환자분의 상태를 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